이사 가기 전 그 전 주인의 가구와 물건, 소지품, 가전제품을 전부 다 치운 후 드디어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복잡한 게 싫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해주는 아저씨들한테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살 곳이므로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기본은 정해서 알려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막막해하자 부동산 중개인 언니가 같이 홈디포에 가서 페인트색, 타일 등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페인트색은 약간의 회색이 들어간 하얀색이 좋다고 하자 100만 개쯤 되는 회색 페인트 색깔 중에 바닥색과 맞을만한 걸로 몇 가지를 보여주고 모니터로 Virtual Interior 페인트색이 어떻게 보일지를 보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잡한 게 싫기 때문에 페인트색은 벽, 천장, 화장실, 부엌 전 동일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엌과 장실 바닥에 깔 타일도 종류, 무늬, 색깔, 텍스처, 크기, 두께를 골라서 몇 개를 선정해주고 결정을 했습니다. 샤워실 벽 타일은 하얀색의 직사각형, 무난한 모양을 고르고 부엌 수도꼭지, 장실 수도꼭지, 타월걸이, 화장실 싱크대, 변기, 실링팬, 전등도 화장실 다이닝에 보았습니다. 리스트를 우선 만들어서 인테리어 공사 아저씨께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 출근 전에 콘도에서 아저씨들을 만났습니다. 사장님께서 공사할 아저씨들에게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간이 침대였던 것은 침대 부분은 띄어내고 책장처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부엌과 리빙룸 사이 시야를 가로막 찬장도 부숴달라고 했습니다. 수납 공간이 없어야 수납할 물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열쇠를 건네준 후 나는 출근을 했고 저녁 수업 전에 다시 한번 둘러봤을 때 울퉁불퉁해서 보기가 싫었던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던 천장을 전부 다 긁어내고 벽지 등도 뜯어내서 집은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또 한 번 들려보니 우선 바닥을 정리를 하고 다 비닐로 덮은 후에 페인트를 할 준비를 끝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일째 오늘도 저녁 수업 후에 가보니까 내가 이 집을 산 주요 이유를 처음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